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살펴보다가 참 감동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했던 두 가지 일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일이죠. 첫째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또 제자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이 공동체를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겟세마네 기도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은 제자들과 함께 나눈 공동체 식탁이고 겟세마네 기도동산은 예수님 홀로의 처절한 사투의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기도동산에 예수님이 홀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산에 올라가시다가 다른 제자들은 머물러 두게 하시고 특별히 더 사랑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구별해서 다시 또 가까운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바로 인근에다가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는 여기서 기도할게 하면서 조금만 더 가까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막 피가 쏟아지듯이 땀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이 예수님께서 정말 이 포도주 또는 올리브 이 짜듯이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생긴 지명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겟세마네라는 것이 이제 그 기름 짜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뜻을 갖고 있거든요. 기름 짜는 곳. 무슨 기름을 짰겠어요? 감람나무, 즉 올리브 기름을 짰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올리브 나무가 그곳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많이 남겨져 있고요. 그래서 그곳에 그 기름을 짜는 소위 공장 규모의 그런 기름 짜는 집들이 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라 이렇게 불렸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놀랍게도 그 감람나무들이 꽤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일부러 또 보존을 한 의미도 있겠지만 수령이 무려 2000년 된 이 감람나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올리브나무가 2000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나무 사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2000년. 아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네. 2000년의 세월을 버티고 있는 감람나무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감람나무가 있는 이 인근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이 이야기들이 내려져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감람나무가 있는 바로 인근에 그것도 예수님이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도하셨다는 그 제자들의 증언 그리고 후대 초대교회 성도들의 증언들이 붙여지지 않고 이어졌기 때문에 바로 감람나무 인근인 곳에다가 예수님의 기도처라고 믿어지는 그곳에 만국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만국, 다시 말해서 적어도 16개국 이상에서 보내준 헌금을 가지고 이 교회를 지었는데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관람 포인트는 뭐냐면 그 성전 안에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기도터가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사진도 한번 볼까요? 이게 성전 안입니다. 왜 이게 울타리 쳐놨는지 아시죠? 우리 같은 관광객들이 거기 들어와서 예수님처럼 또 엎드려 기도한다고 그럴까 봐 이렇게 테두리를 쳐놨어요. 못 들어가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장소였다. 뭐 사실 그대로 다 믿을 순 없지만 또 아주 근거 없는 얘기도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경건한 마음이 사실 듭니다. 예수님이 바로 저기서 엎드려서 간절하게 땀을 피처럼 쏟으면서 기도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참 우리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진 두 장을 보셨는데 이런 사진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서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한번 계획하고 한번 갈 마음이 지금 막 거의 막 섰습니다. 2부 때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두
분이 목사님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 저희 부부는 1순위로 무조건 넣어주십시오. 아무 때나 가더라도 저희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 두 명은 확보가 됐는데 하여튼 언젠가 여러분 멀지 않은 시간에 정말 1년이라는 그 시간 내에 성지순례 갑니다 하면은 논 팔고 땅 팔고 차 팔고 집 팔아서 성지순례 가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못 갈 수 있는 건데 여러분 결단하면 정말 감동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저곳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다 하는 거죠. 저 감람나무 숲,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장소에 우리가 가서 머물게 될 때 얼마나 감동적일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그 기도동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디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저 2000년 동안 꿋꿋이 서 있는 감람나무 숲으로 저희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만국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기도재단, 기도의 그 장소,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을 그곳으로 부르신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 뜻 자체가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내일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예수님, 그 고통의 시간, 수치와 모멸과 멸시, 그 고통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직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셨다. 여러분 굉장히 인간적으로 따뜻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한 주 앞두고 이제 두 주 후면은 이제 부활절까지 우리가 쭉 이 기간을 보내게 될 텐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아픔에 동참한다는 이런 마음들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디어도 좀 금식을 하고 또 우리가 좀 쾌락이나 오락이나 이런 것도 좀 금하고 이렇게 금식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건하게 살려고 참 애를 많이 쓰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더 중요한 그 주님의 고난의 동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까지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주님께 훨씬 더 기쁨을 드리지 않겠는가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셨어요. 마지막 오늘 읽으신 본문 끝자락까지도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야, 우리 성찬식을 함께 하자. 함께 서로 발을 씻겨주자. 함께 우리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자. 함께 일어나서 나를 파는 자들 앞에 같이 나아가자. 끝까지 함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한 번도 함께 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발을 닦아주실 때도 서로 발을 닦아주지 않아요. 서로 누가 높으냐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기도하지 못하고 다 잠을 자고 또 뿔뿔이 달아나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지난 오늘 계속 반복되어지는 예수님의 이런 간절한 함께하고 싶은 마음과 제자들의 잘못된 거절과 달아남을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겟세마네로 부름받은 제자들처럼 오늘 이 삶의 현장으로 우리 원천교회로 이 자리로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고난의 기간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얼마나 처절한지요. 마가복음 14장 35절부터 36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오늘 이런 간절한 기도하시는 그 장소, 그 장면을 우리가 바로 곁에서 보면서 제자들처럼 무려 세 번씩이나 오셔서 깨우어야 되는 그런 영적으로 육적으로 잠들어버린 성도가 아니라 오늘 주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기도에 함께하는 우리 귀한 원천가족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로만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사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두 주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 명을 뽑으셔서 가장 가까운 데 두시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고 조금만 더 나아가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을 정도가 되었다. 아, 나 죽겠어. 우리 너무 힘들면 그러잖아. 정말 죽을 것 같아. 정말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 고통을 다 아세요. 너무 잘 아세요. 배고픔도 아시고 가시에 찔리면 아프기도 하시고 그런 예수님께서 이 끔찍한 수모와 멸시, 발가 벗겨진 수치심, 손에 맨손에 못을 박히고 창으로 찔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 우리는 분명히 믿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 십자가는 내가 지어야 되는 사명의 십자가지만 제자들에게 같이 지자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내 곁에 있어만 다오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어준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요? 여러분,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그 순간이 있을 때 누군가 함께 있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함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누군가 꼭 필요한 사람이 전화 오거나 찾아와서 내가 함께 있어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또 고마울까요, 여러분? 얼마나 고마울까요? 친구들이 군대 가죠? 아이들이 군대 가는데 군대 갈 때 제일 힘든 게 이제 훈련소까지, 논산까지 이렇게 만약에 기차를 타고 간다고 합시다. 외로운 늑대처럼 혼자 가는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아니죠. 친구들이 너댓 명이 막 학교도 땡땡이 치면서 직장도 뭐 휴게하면서 친구 군대 간다고 기차 타고 따라 나가는 친구들이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같이 훈련소 들어가주는 것도 아닙니다. 같이 훈련 받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옆에 있어주는 게, 같이 가주는 게 굉장한 위로가 되겠죠. 뭐 아이들 얘기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 곁에서 함께 해줄 때 물론 고통은 다 내 몫이고 이 살아가는 몫은 다 내 몫이지만 누군가 함께 있어줄 때 우리는 상당한 위로와 또 안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 가지신 것 같아요. 야,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까 내 곁에 좀 머물러 있어라. 좀 깨어 있어줘. 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너무 큰 수술을 받으시니 너무 깨면은 고통스러우시지 않겠어요? 막 이제 마취약이 풀리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제 남편께서 직장에서 일 마치시고 그리고 또 병원에 바로 오셔가지고 이제 누군가 있어줘야 되니까 이제 딸 보내고 앉아 계신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텔레비전 좀 보시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죠. 근데 너무 코 골고 한참을 잤는데 뭐가 날라와서 보니까 비계가 날라온 거예요. 그렇게 자려면 집에 가서 자! 자기는 아파 죽겠는데 수건 좀 갖다 줘, 뭐 좀 물 좀 떠다 줘 해야 되는데 자기보다 더 잠을 자니까 그렇게 얄미워 죽겠더라는 거죠. 이게. 예. 두 사람 다 이해는 갑니다. 저는 절대로 누구 편 안 들었어요. 또 누구 편 들었다고 뭐 목사님 남자나 남자 편 들었다고 아닙니다. 남자 편도 아니고 여자 편도 아니고 서로서로 그런 관점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희는 여기 있어라 하고 기도하실 때 그 마음은 그냥 같이 있어만 다오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보시면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열두를 세우셨으니 가장 첫 번째 이유가 함께 있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함께 있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복주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참아라, 수고해라, 헌신해라, 드려라, 용서해라 막 이런 말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에 진짜 한 번 사랑해 주시고 되게 많이 써먹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피곤하고 지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린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비결은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함께 있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가난이 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폭풍 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 정도로 내 삶이 고난이 계속되어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 곁을 떠나지는 않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 몸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얼마나 집이 막 난리가 났겠어요. 마르다는 너무 감사해서 막 음식을 장만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딱 붙어서 눈도 떼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 계속 한 말씀이라도 들으려고요. 사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도 이해가 가지만 언니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철없는 아이잖아요. 그죠? 철없는 아이입니다. 예. 제가 말 같지 않은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집 주인이신 권사님이 열심히 음식을 합니다. 뭐 갑자기 기도 시간에 삑 하고 뭐 이제 전기밥솥 소리가 나기도 하고 뭐 또 생선 굽는 냄새도 나고 막 그래 기도하다가 잠깐 보면 안 계셔 보면 또 뭐 하고 계시고 뭐 그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죠. 아, 정말 이 바퀴벌레 레반도 못한 저를 위해서 이렇게 양식을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고맙죠. 예수님이 받을 대접을 받으니 감사하죠. 그런데 철없는 구역 식구 한 사람은 그냥 말씀 듣고 아무도 일어나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째려보면서 야, 좀 와, 이거 좀 와서 이거 좀 해. 이거 사인을 보냅니다. 예, 왜 사인을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 누구 편을 들어야 마땅합니까? 예, 누구 편을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 정답이 여기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편을 택하라 하는 거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고 지금은 함께 있자, 함께 있자, 함께 있자요. 같이 있자는 겁니다. 같이 있자. 우리 아이도 이제 군대 보내보니까 우리 부모 마음이 좀 알겠더라고요. 진짜 우리 아내도 우리 가족도 훈련소까지 이제 퇴소식 나가서 막 엄마가 더 울어요. 막 그냥 울고 막 그냥 처투가 딱 나오는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집에서 같이 밥 먹을 거, 같이 어디 여행 갈 거, 세상에 딱 오자마자 코빼기도 안 베네요. 식구들 만나고 뭐 가는 날 아침에 들어와 같이 가는 날에 예.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가는 거. 여러분 그래요. 부모 마음은 휴가 나왔으면 그냥 가 지나간 훈련소 얘기 뭐 어려웠던 얘기 같이 막 얘기 나 이런 상상을 하고 있는데 딱 오자마자 옷 갈아입고 사라져서. 집에 이제 군대 가는 날 다시 돌아와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가 모든 부모님들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 똑같은 얘기일 텐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와 가장 우리에게 소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정말 내 곁에 있어만 다오 이거예요. 함께하자 함께하자.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지금 고난주간 한 주 앞을 보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신앙이 연조가 높으신 분들 특별히 경건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일수록 사실 굉장히 이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더라고요. 뭐 많은 오락이나 이런 걸 자제하고
뭐 텔레비전까지 안 보고 금식도 하시고 말투도 경건하게 하고 막 그래요. 뭔가 누가 놀러 한번 가자 그러면 아 고난 주간인데 어떻게 가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경건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건 나쁘단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모습은 참 존경할 만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이를테면 정말 오랫동안 지냈던 친구, 절친, 정말 최고로 친한 친구, 50년 동안 친구로 지낸 친구, 이 친구의 아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온 가족과 가족 간이 친한 친구인데 그래서 애도의 기간을 갖고 슬퍼하고 너무 괴로워서 그리고 가족들이 다 같이 근심하며 외식도 취소하고 뭐 이틀을 같이 아프게 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까만 양복 탁 입고 아내와 아이들까지 착 해갖고 조문을 갑니다. 같이 울어줍니다. 아주 최선을 다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너의 슬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락도 금하고 테레비도 안 보고 우리 같이 너의 슬픔을 나눴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고맙다 친구야. 그런데 내가 요즘에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데 오늘 이게 장례 비용이 너무 많아 왔는데 나 딱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그건 안 되지. 이렇게 말한다면 친구야 오늘 너무 외로우니까 난 친구 너밖에 없으니 오늘 밤에 너 나와 함께 내일 발이 날 때까지 같이 좀 있어주면 안 돼? 안 돼. 나 오늘 저녁에 긴급한 미팅이 있어. 이런다면 그게 무슨 위로냐 이거죠. 자기 혼자 만족의 위로 한 거예요. 자기 만족의 위로. 자기 만족의 위로. 진짜 위로는 바라는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원천 가족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뭐 헌신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뭐 한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나를 떠나지만 말아주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 곁에 콕 붙어서 주님이 하시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고난의 자리를 지켜드리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는 우리를 왜 겟세마네로 부르셨는지, 두 번째는 깨어 기도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게 하시려고. 마가복음 14장 34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아멘. 겟세마네로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여기 머물러 있으라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깨어 있어. 깨어 있어 뭘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 좀 해라 하는 겁니다. 기도해라. 제자들은 머물러 있는 것까지는 성공했습니다. 집까지 가거나 마을로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그곳에 분명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물러 있기만 했지 주님의 그 머물러 있게 하신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자리 깔고 누워 잠을 잡니다. 즉시로 잠을 잡니다. 무려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오가면서 세 번씩이나 깨워요. 세 번씩이나. 여러분 한 번 깨웠으면 좀 일어나야죠. 내 고민되어 죽게 되었는데 나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참 눈 좀 뜨고 좀 있어주면 안 돼? 그리고 가시면 또 자. 야 진짜 나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눈 좀 뜨고 나 좀 위로해 주면 안 돼? 또 자. 세 번째 그럴 때는 찬물을 확 끼얹고 말이에요. 그냥 니네들이 그럴 줄 몰랐단 말이야. 니네들이 그러고도 내 제자냐고 말이야. 호통을 칠 만도 한데 야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걸 어쩌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순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오르신 그 목적대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3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처럼 아빠, 아빠. 정말 힘든 일을 당하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러더라고요.
아빠, 엄마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오래전에 말씀을 드려도 저는 잊혀질 수가 없어요. 다 70 훨씬 넘으신 어르신이 임종 직전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하고 눈물 쭉 흘리시고 돌아가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야, 나이가 많아도 엄마 품에 있는 어린아이가 다 되는구나.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철딱선이 없고 다 그런 것 같아도 훈련소 가서 훈련 뺑뺑이 막 돌아가면요, 엄마 소리만 나도 다 울어요, 그냥.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귀의 본능을 다 가지고 있고, 힘들면 가족이 생각이 나고 그런 거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울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제자들은 다 잠만 자요. 그래서 너무 서운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네가 한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책망 아닌 책망, 섭섭함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이전까지 이해하면서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겟세마네 동산으로 부르셨을 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주님의 처절한 이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짓는데 제자들은 십자가를 짓진 않잖아요. 이거는 주님만의 구속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질 수 있도록 너희가 좀 중보기도 해줘라, 그렇게 부르신 줄 알았어요. 나와 함께 깨워있으라,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봤어요. 사복음서 전체를 봤어요. 어느 부분도 예수님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처음 겟세마네로 와라고 말씀하신 적이 어느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한 부분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한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부르신, 그곳으로 부르신 이유는 깨어있어 기도해야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가 산다는 겁니다.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8절, 우리 이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겟세마네 기도동산으로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사투를 벌리며 기도하시고 계시지만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내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에도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서, 우는 딸들을 향해서 말하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가 울어도 나는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겟세마네 기도동산으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질병이라는 아픔을 통해서, 사건, 사고, 경제적인 환란, 마음의 외로움과 고민들, 참 수치와 멸시, 근심,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온갖 염려와 걱정으로, 또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기도동산으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야, 기도할 때야. 기도해야 돼. 지금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 기도동산 겟세마네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교회와 교회의 평안과 우리 원천교회의 또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구역 식구 성도님의 가정에 환란, 그 아픔 때문에 그 질병이 떠나가라고 같이 기도하고 울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들어요. 야, 내가 중보 기도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 나는 큰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기도했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겟세마네 기도동산의 이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 나를 복주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무슨 사명을 놓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너희가 육신이 약해서 잠을 잤구나.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이 육신을 단순한 육신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육신이 뭐 강철이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육신에게 졌구나. 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졌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깨어있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시간 기도 못하겠습니까? 그 영으로 깨어 기도했더라면 육신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잠을 이겼다는 개념이 아니죠.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복도들이 뭉치, 검, 횃불을 들고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이 기도에 성공한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서 그들과 함께 갔지만 제자들은 두려워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달아나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이었지만 육신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했으면 육신을 이기고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나와 함께 가자 했을 때 아멘하고 주와 함께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약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거 예수님 다 아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 다니시죠. 특별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했던 베드로 앞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참 속도 좋으세요. 이놈 자식아, 네가 나를 욕하고 저주까지 해? 강단에서 말을 못하지만 아주 상스러운 욕까지 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했습니다. 나 그런 놈 몰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 뻔뻔하기도 짝이 없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 거 주님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예수님 속도 좋으세요. 저 같으면 머리통을 때려가면서 네가 인간이냐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 속도 좋으세요. 예수님 이 말씀대로 믿으신 거죠. 네가 마음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알아. 하지만 네가 육신이 약해서 넘어진 거지 인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은 충성하고 싶어요. 마음은 헌신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물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영으로 육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에 우리가 물러난 것입니다. 기도시킬 때 기도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영으로 육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 같은 게 좋은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왜 고난주간에 부흥회를 예비해 주셨을까? 겟세마네로 부르신 거예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무슨 목적이든지 무슨 이유에서든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우리 영으로 육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기도 또 하나님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힘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제가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참 좋은 분 만나서 굉장히 좋은 어떤 목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 가서 목사님과 사무실에서 아주 한 두 시간 가까이 담소를 나눴습니다. 이 목사님이 지금 최근에 감사 신앙에 아주 못이 박혀가지고 전교인한테 감사책을 만들어서 100일 감사 막 시키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일 감사를 막 전교인에게 시키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인도 이렇게 얘기해요. 한 5천 권 책을 만들면 교인이 2만 명 출석한다 그래요. 2만 명 출석하는데 한 5천 권 만들면 뭐 되겠다 하고 그냥 대충 뿌렸어요. 감사신앙 동참할 사람 하십시오 했는데 일부 예배 때 다 품절이 돼서 15,000 권을 더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감사가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었나? 그러면서 본인의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 얼마 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의 성도님 중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너무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대니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분은 너무 그 권사님 때문에 너무 힘든 거야. 사사건건 목사님을 괴롭혀. 그래서 너무 미움이 막 차올랐대요.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도 너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그 권사님이 있음으로 해서 그래도 감사할 일이 있지 않겠니? 감사를 한번 잘 찾아서 100가지만 적거라. 그러시더래요. 100가지. 예.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 그냥 태연하게 들으시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 힘들어 죽겠는 사람, 교회의 성도 중이든 가족이든 직장에서든 누구든 나를 힘들게 한 거래처 사람이든 사업 파트너든 누구든 좋습니다. 그 한 사람 딱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 대한 감사 100가지 오늘 적어보세요. 차라리 나한테 다른 일을 시키십시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 순종하고 싶지 않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우리 교회에 그래도 출석해서 감사합니다. 뭐, 그래도 뭐, 이렇게, 이단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뭐, 몇 가지를 적었어요.
도무지 적고 적어도 절반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부터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쥐어짜듯이. 그래서 감사는 쥐어짜듯이 하라. 이렇게 캐치프레이어를 만드셨더라고요. 감사는 쥐어짜듯이.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쥐어짜듯이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니까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00가지를 다 채웠다는 거예요. 100가지 채워갖고 편지 봉투에 딱 넣어갖고 다른 사람 통을 통해서 살짝 갖다 줬더니 놀라운 게 100가지대로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100가지대로 정말 그 권사님이 변화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힘에 너무 놀래가지고 이 감사 운동을 지금 펼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육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제자의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이 말세에 신앙 지킬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겟세마네로 부르셨을 때 깨어 기도하면 됩니다. 24시간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항상 금식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깨어 있어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고 의뢰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어떠한 우리의 미래에 어떤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겟세마네로 부르셨습니다. 기도동산으로 부르셨어요. 삶의 현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꼭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주님과 계속 같아. 주님 나 쫓아내지 마세요. 나 주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나 주님과 붙어 있을 거예요. 가란 말하지 마세요. 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때때로 성령으로 영감으로 기도시킬 때 누구를 위해서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막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해라. 막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누가 아픈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영혼을 깨우고 나를 복주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기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귀한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순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